둘, 셋, 넷, 이상하죠? 아, 살쪘어, 살쪘어. 난 다이어트 중인데 왜 살이 찌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나는 주리추리 매추리.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깜짝이야, 매추리. 네. 나 좀 도와줘. 난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살이 쪘어. 밤에 몰래 나한테 누가 뭘 먹이냐. 분명히 누가 범인 누구냐고. 말해봐, 누구야. 몰라서 물어요? 범인 매출이지. 매출이가 밤에 나 잘 때 몰래 뭘 먹인 거지. 무슨 소리? 범인은 바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누구냐고. 바로 당신이야. 나라고? 그래,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 다이어트를 맨날 말로만 하니까 그렇지. 이봐 매출이, 나는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네, 닭가슴살만 드셨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닭가슴살이 질려도 꼭 참고 먹어야겠다. 이... 응? 잠깐, 맛있네? 이거 뭐야? 맛있다. 아, 뭐야, 벌써 다 먹었잖아. 하나만 더 먹어볼까?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는 다 먹어야지. 그렇게 닭가슴살만 엄청 드셨죠? 닭가슴살은 살 안 찌거든? 30팩을 드셨습니다. 30팩이면 살이 찌죠? 그래도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규칙적으로? 그래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죠. 앉았다 일어났다 20번씩 3번 해야지. 먼저 TV를 켜고. 아, 나 몇 번 했지? 다섯! 그러니까 하나 다음에 다섯? 그럼 다섯 다음에 열인가요? 아, 진짜 이거. 열둘! 열둘? 세 개 했는데 열둘? 20! 끝! 아, 그럼 세트 끝! 총 네 개 했는데 20개 끝이라고요? 분명히 20개 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그래, 내 새벽에 일어나서 물 먹었다. 물, 뭐 그게 잘못이냐? 과연 그럴까요? 아, 돌려. 아, 목 말랐다. 아우, 물 마셔야 돼. 물 마셔야겠다. 물이 왜 이렇게 달지? 물에 탄산이 있네. 아, 정말. 물 대신 콜라를 마셨잖아요. 아, 물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맛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 마셨죠. 이래도 살찐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범인 아니야. 나 범인 아니라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나 범인 아니야. 무슨 소리? 얘들아, 피자 먹자. 네. 아니, 저기요, 뭘 또 피자를 먹으러 와. 저기요, 인사. 기분이 좋아 보이냐? 오셨군요. 갑자기 뭐야? 제가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과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죠? 이름이 뭐 수지라나 수지? 그거 알겠는데. 아, 무슨 소리? 내 이름 매추리. 여자의 마음을 추리해서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야, 너 모태솔로잖아. 너는 여자의 마음을 추리하지 마. 연애추리 그냥 하지 마. 너 추리하지 마. 너 때문에 해피가 남자한테 몇 명한테 차인 줄 알아? 어? 무슨 소리? 오늘 이 매추리는 여자친구가 꼭 생깁니다. 지금 수지씨한테 카톡이 왔네요. 아, 진짜? 집을 가다 봅니다. 지하철 탈지 버스 탈지 고민이라는데. 아, 이거 카톡 답장을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야, 그 뭘 고민해. 그냥 조심히 아무거나 타라 그래. 그렇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지하철, 버스 둘 다 타지 말고 나랑 썸 탈래요? 역시 나는요, 매출이. 야, 나한테 바로 칼쳐다. 무슨 소리? 이미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진짜 왔어? 아직 안 왔는데 이게 집 가느라 못 보는 거겠지요. 너는 참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밖에 비 온다. 아니,
아니 비가 오잖아. 아니 그럼 우리 수지 씨가 많이 곤란할 텐데. 지우. 카톡을 보내야겠다. 아니 아직 답장도 안 왔잖아. 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답장하지 마 그냥. 허허! 매출이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비 오는데 우산 쓰지 마요. 꽃은 물이 필요하니까. 나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멘트를 생각할 수 있지? 역시 매출이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나 왔어, 갔다 왔어? 왜 안 오지? 안 되겠어. 카톡을 또 보내야겠어요. 아니 그만 보내라고. 아니야, 너희들 뭐하니 지금? 생각이 났어요. 수지 씨한텐 정말 벽이 느껴지네요. 그러지 않았어? 완벽 그 자체. 너 왜 그래? 엄마, 나 완벽하지? 완벽? 새벽까지 맞아볼래 진짜? 안 때려! 엄마, 너 무슨 소리? 엄마, 지금 밖에 나가지 마. 왜? 뭐 비 와서? 아니, 엄마가 부속이라서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징하다, 징해. 네가 왜 징해? 음해이지? 헛소리 말고 겁나해. 무슨 소리? 나 계속 카톡을 보낼 거예요. 너무 공부하는 게 낫겠어. 인사. 야, 매출이 답장 왔냐? 아직 안 왔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전 3일도 기다려봤는데요 뭐. 너 진짜 음해이네. 음해이징이다. 너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어? 답장은 안 오고 카톡 상매가 바뀌었는데? 이걸로 확실해졌다. 걔는 네 카톡을 완전 씹은 거야. 완전. 무슨 소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매도 나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지요. 근데 잠깐, 또 초성이야! 왜 이렇게 내주인 초성으로 상매를 꾸미는 거야? 이응 기억 기억 리얼? 지읒 기억 이응? 뭐지? 오글거려 죽겠어! 오글거려 죽겠어! 오글거려 죽겠어! 야 오글거려 죽겠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마지막 세 글자 지읒 기억 이응은? 자기인데? 네가 벌써 자기야? 나 너무 부끄러워. 봅시다. 알겠다. 이응 기억 기억 리얼 지읒 기억 이응. 애교 골라 자기야? 무슨 소리야? 애교 골라 자기야? 뭔 말이야? 내가 애교를 보여줄 테니 어떤 애교를 보여줄지 고르라는 거야. 아니야. 그럼 제가 먼저 애교 보여줄게. 형대햇 나 떡당해. 우리 투디띠 빨리 보고 싶어 똑당해. 야 너 진짜 실수하는 거야. 네? 나 디딘 것 같다. 디딘 것 같다. 너네 뭐냐? 너네가 재밌는 거 하지? 또 상매가 바뀌었어요. 기억 미음 지읒 히읗 지읒 비읍? 뭐지? 아니 도대체 뭐지? 아니 모르겠어. 진짜 몰라서 그러냐? 아 모르겠어요. 이 아빠가 알려줄까? 아, 아빠가 알아요? 딱 봐봐! 기억, 니음, 지읒, 히음! 고무장화 아니야, 고무장화! 그래, 그 다음에 그 지읒, 니음, 정보! 고무장화, 정보를 알려달래! 고무장화가 필요하다? 그래! 지금 비가 오니까 그렇지! 고무장화를 사고 싶은 거예요! 아이, 그래! 아빠! 이봉필이야! 아, 뭔 소리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잖아! 무슨 소리! 어떻게 보냈지? 보냈어. 아, 잘했어. 또 상미가 바뀌었어요. 상미. 왜 이렇게 상미가 바뀌는 거야? 니은, 미음, 이응, 미음, 이응, 이응, 디귿, 니은? 아니 너무 긴데?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 좀 어렵다 이거. 아, 이거 뭔가 알 것 같은데. 미음, 이응이 도대체 뭐야? 진짜 근데 이게 앞 글자는 말이야 이거. 네. 눈망울 같은데, 눈망울? 일리가 있어요. 그치. 역시 나는 배철이. 왜? 디귿자가 아주 다 알아냈어요. 역시 눈망울 미음 이응 이응 디귿 니은 마음에 드네. 눈망울 마음에 드네.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내 눈이 이쁘다는 거죠. 아 알아냈다. 뭐야? 내 말을 못 알아듣네 그거잖아. 무슨 소리? 내 눈이 이쁘다니까. 셀카를 찍어서 보내야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
불쌍해 어떡해. 말이 한 점 찍어. 나도 아하. 무슨 점 없이 너 아빠가 왜 찍어요. 아빠 찍지 마세요. 아 크크. 잤어. 맞아 아니 또 상대가 바뀌었어요. 왜 자꾸 상대만 바꾸지? 저 이번에 이음 기억 미음 시옷.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응? 뭐야? 뭔데?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글자 응. 그럼 응 고무신. 오, 맞아. 응, 응 가마솥. 가마솥이 맞아. 배고픈가 봐. 응 개무신. 너 개무신 안 돼 이제. 무슨 소리? 이게 어떻게 개무신? 어 카톡이었어요. 카톡. 뭐야? 되게 장문을 왔는데 잠깐만요. 뭔데? 이 얼굴이 왜 이래? 왜 그래? 뭐라? 그런데 이게 뭐야? 두 번 다시 카톡을 보낼 시에는 곧바로 차단을 할 거고 소개팅은 어떤 걸로 하죠? 아니 잊지 마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 매출이 여자의 마음 추리하기 이번에도 실패해요. 정말 얼굴이 죽겠고 이렇게 답답하면 진짜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이리 주세요. 고무장화 짜증나요 진짜. 잘하세요. 인사. 지금부터 추리 퀴즈 나갑니다. 아 나가기 전 저번 영상의 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봉자 누나입니다. 제가 케이크의 크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큰 케이크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리 퀴즈 나갑니다. 1월 31일 일요일 오후 11시 제 방에 있다가 거실 냉장고에 있는 제 콜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콜라가 반쯤 비어있었어요. 콜라를 마신 범인 과연 누굴까요? 아 콜라를 보긴 봤지. 하지만 난 그 옆에 있는 홍차를 마셨어. 아 내가 오후 9시쯤에 잠들었다가 그때쯤 잠깐 깼는데 누가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야 지금 콜라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때 내 최애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본방 보고 있었다고. 경이로운 소문 꿀잼.